진성 씨 노래를 가사를 보니까 시적이네요. 첫사랑이 안 오는데 눈은 안 놓고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. 그러니까요. 네. 또 많은 분들 안동역 혼자 가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. 자, 택배는 사랑하 식구팀. 그렇습니다. 아니 그 왕가네 식구들에서 왜 고민중 씨가 그렇게 택배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첫사랑을 찾았잖아요. 아니, 그래서 이렇게 팀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건가요, 어머니? 아니요, 큰일 난 말씀이세요. 아, 그런 거예요? 아니, 그럼 뭐죠? 그게 아니라 저희 네. 엄마가 네. 택배를 너무 자주 애용을 하세요. 택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. 홈쇼핑을 그렇게 시키시거나 집에서 뭘 이렇게 간의 수공업을 하셔가지고 뭘 이렇게 내다 파시거나. 오해시거나. 네, 그렇죠. 어떤 경우인가요? 아, 그건 아니고요. 네. 저희 큰딸이 결혼해서 수원에서 살고 있어요. 네. 네, 그런데 이제 엄마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막 이걸 막 여러 가지 보내시는구나. 그럼 뭘 그렇게 보내세요? 반찬이요. 아~ 보통 저희가 뭐 멸치를 볶을 때도 언니 거 따로 챙겨놓으시고 멸치까지 볶아서 보내세요? 뭐 나물을 볶을 때도 챙겨놓으시고 네. 오죽하면 재래시장이 좀 저렴하니까 네. 재래시장에서 상추나 고추까지 다 사서 넣어놓으세요. 대단하시네.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 절반이 다 언니한테 택배 보낼 거예요. 또 한 번은 제가 미리 택배 회사에 전화를 못했는데 네. 엄마가 직접 이고 내려가셔서 저희 집 아파트 아래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택배 보내고 오신 적 있어요. 네. 아이고 뭐 재래시장에서 택배 붙이면 택배비가 더 들 것 같은데. 엄마 마음인 거죠 그게. 엄마 마음인 거죠. 네. 최근에 그러면 뭐를 그러게요. 보내신 거예요? 아, 얼마 전에 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제가 묵은 나무를 조금씩 말려놓은 게 있어서 그 일곱가지 하고 또 잡곡하고 사과하고 고추장아찌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보냈어요. 아이고. 아니 잠깐만 그럼 그 나무를 다 어머니가 7가지 하셔가지고 네 몸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가 네. 너무 택배만 한번 보내면 몸살을 꼭 안으시니까 네. 네. 제가 언니한테 착불로라도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. 네. 아이고 참 그 이 엄마 마음이란 게 이런 것 같습니다. 첫째 따님이 이제 시집을 가서 택배로 보내주시는데 만약에 요 옆에 있으시니까. 둘째 따님도 시집을 가면은 이렇게 똑같이 택배를 보내주실 건가요? 네, 보내야죠. 근데 아. 그게 제 즐거움이고 행복인 예. 것 같아요. 아, 야. 아니 저 시집 가실 저 결혼하실 저 준비를 하고 계세요? 예, 저도 곧 대전으로 시집갈 예정이에요. 아, 그래요? 아. 엄마 오. 너무 고생이 돼서 네. 저는 직접 보잖아요. 네. 그래서 제발 엄마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. 그래요. 이거 여수에서. 수원 쪽으로 큰 그렇죠. 따님, 대전으로 작은 그렇죠. 따님 어떻게 엄마한테 한 말씀 하세요? 엄마 제가 잘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. 아이고 고마워라 세상에나 많이 마음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좀 네. 요리 배워서 첫째 따님, 둘째 따님 합쳐서 이렇게 어머님께 또 보내드리면 좋을 좋겠습니다. 것 같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이 모녀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1580-1의 4번 택배는 사랑을 싣고 팀입니다. 네, 임주리의 제2의 연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